얘기 나한테 못 들었어요. 나한테 왜 내가 뭐 여기 무슨 책임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다 몰래 나 할 얘기 없어요. 지켜보자고요. 김대표 사퇴 얘기도 좀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나요? 나오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아마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2시에 원래 예정되었던 의총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보고 듣고 이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어떤 전략 자체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는 훌륭한 조력을 받으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지지세를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지혜 부위원장에 대해서 거취 표명에 대해 가지고 신지혜 위원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았는데 저는 어떤 경로로도 선대위 관계자나 아니면은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신지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대위를 그만둔 뒤에 선대위의 구성이나 인적 쇄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원내대표를 뽑도록 하고 그 선출 직후에 후임 원내지도부의 업무를 인수인계한 다음에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함께 길바닥으로 나가서 민심의 바닥에서부터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얘기 나한테 못 들었어요. 나한테 왜 내가 뭐 여기 무슨 책임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다 몰래 나 할 얘기 없어요. 지켜보자고요. 응, 지켜보자고요. 응, 나 할 얘기. 김대표 사퇴 얘기도 좀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나요? 나오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겠죠? 네, 얘기 안 할게요. 좀 지켜봅시다. 네? 지켜봅시다.
후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게 메시지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하려면은 우리가 해준 대로 후보가 그걸 그대로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후보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말 실수를 해가지고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안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안 나왔는지.